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100년 전쟁과 종교개혁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전쟁하고 종교개혁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은,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씨를 뿌린, 종교계 씨를 뿌린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100년 전쟁이 없었으면 그런 과감한 주장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 150년 전에 교황에 도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위클리프라는 사람인데, 1320년에 태어나서 1384년에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출생 연도는 좀 부정확해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파문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고 해서 기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생이 24년이라고도 하고 28년이라고도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크셔 노스라이딩 출생이고 옥스퍼드에서 석박사를 따였습니다. 화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엄격한 논리로 명성을 얻었는데 유머 감각은 없었다 그래요. 여기도 보이다시피 굉장히 엄격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옥스퍼드는 좋은 학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수학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고 실험과학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인데, 추리 논증보다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그런 학문 방법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의 경험주의를 시작한 분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 이제 윌리엄 오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 오컴의 맨도날이라는 주장으로 유명합니다. 말로 같은 현상을 설명한 두 개의 주장이 있을 때 간단한 쪽이 답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가설이나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체는 보편에 앞선다는 유명론을 주장했는데, 이 말은 참 묘하게 들립니다. 원래 가톨릭이란 게 보편교회잖아요. 보편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 교회가 안 보이는 보편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로도 들려요. 내 손에 있는 한 마리 새가 저 나무에 있는 두 마리 새보다 중요하다.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 방법에 있어서도 스스로 증거가 되거나 경험했거나 그리고 성경 등 경전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사실로서 상정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신이라든지 당시에 복잡하게 이제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던 스콜라 철학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한 분인데, 이분이 교황과도 싸웠어요. 그 당시가 이제 아비뇽 시대였습니다. 아비뇽 이제 이전한 지 얼마 안된 그런 시대였는데, 요한 22세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갑자기 아비뇽을 옮기고 나니까 모든 게 정비가 안돼 있는 거라. 교황궁도 없고 교회도 엉망이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니까, 안 그래도 궁전을 떠나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더욱더 이제 초라한 모습이 있으니까 더욱더 자기 스스로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어떤 풍요함이란 근이라도 채워야 되겠다 해서 돈을 많이 징수합니다. 특히 성직자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서서 교황을 공격을 한 거죠. 이분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속하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라는 분이 청빙과 금약으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에 대해서 청빙과 금약으로 사도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왜 그렇게 사치스럽고 돈을 끌고 모으는데 힘을 쓰느냐? 세속적인 교회가 일에 나서게 되면 이게 타락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교황한테 파문을 당하고 쫓겨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한테 가서 황제의 편을 들어서 교황을 공격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통을 위클리프는 물려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장 내용을 보면 교황을 공격한 거예요. 교황보다도 성서가 앞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야 된다. 말씀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지금 안 계시는 분이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의지해야 된다. 성경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가 세속적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성경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아, 성경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이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에 감화돼서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황청의 공식 해석 이런 거는 불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으면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죠. 이게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셀라 페리시 하는 유명한 구절이 이게 나오는데 그 처음에 말을 한 분이 이분입니다. 근데 요즘 하면 참이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정치가 진영 논리에 빠져서 니중투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정 어떤 옳고 그르고 같고 내팽이면 무조건 옳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타락한 상황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정론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나 불경이나 열심히 읽고 우리 사회의 도덕 수준을 높여야 민주주의도 제대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분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한 만큼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 불가타 성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불가타란 뜻이 백성의 언어 이런 뜻입니다. 옛날 그 히에로니무스 같은 어떤 교부들이 번역을 할때그 일반 대중의 언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라틴어가 여러 종류가 있었대요. 그런데 라틴어가 일반 대중이 쓰는 라틴어의 기준을 해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정신을 교회가 그 당시 교회가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클리프는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고 사도들은 그들의 언어로 이제 가르쳤고 프랑스 왕도 프랑스 언어로 프랑스 성경을 번역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교황청에 대드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1382년에 그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번역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만인사제서를 주장해요. 이게 루터가 주장한 유명한 내용인데 이 사람 책에 통치론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느님의 청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중재인이 끼어들 틈이 없다. 우리는 중재인 없어도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는데 당시 예배 때는 그 사제들이 라틴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은 라틴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내용을 몰랐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잘 몰랐고 단지 성만찬은 잘 알았어요. 성만찬을 아는 이유가 빵을 주니까 그걸 기억한다는 의미도 있겠고 또 하나는 성만찬 전에 종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알고 또 성만찬째 빵을 들어 올릴 때 빵을 보기 위해서 좀더 올려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일반 사람들은 예배하면 성만찬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15년에 인노첸시오 3세 때 라테난 공의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화채설이라는 게 주장이 됩니다. 이제 통과가 됩니다. 화채설이 뭐냐 하면 사제가 축성을 하면 그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인데 과거에 기적이 몇번 보고는 되긴 된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제가 축성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빵으로 이 사람이 살로 변하더라 이런 기적이 보고됐는데 뭐 제대로 보고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항상 황당한 미신을 많이 믿던 시대니까 그런 걸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회 입장에서 손해도 아니지 않습니까? 민중들이 그렇게 믿으면 믿을수록 이제 이 예배가 신앙심도 깊어지고 예배도 잘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채설이라는 게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부들이나 사제들이 의문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도 한 50년 후에 보헤미아 사제가
그 화채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자기 신앙심까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아무리 축성을 해도 이 사람 그 살로 안 변하는데 화채스리를 그 살로 변한다는 이걸 주장을 하니까 공식 입장이 되니까 그걸 의문을 품고 이제 로마로 순례를 갑니다. 로마로 순례를 가서 똑똑한 성직자들한테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래도 의문이 품이지 않고 돌아오는 중에 볼세나한테 들릅니다. 볼세나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축성을 하고 나니까 빵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피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빵을 그 담았던 그 포대 있지 않습니까? 식탁에 포대까지 이게 그 피가 번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그때 교황이 성체 축일로 정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볼세나의 미사라는 내용이 이제 라파엘로가 그린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보헤미아 사제가 볼세나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성만찬을 드릴 때 갑자기 피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실제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바로 오른쪽에서 기도하는 이 교황이 그 율리오 2세입니다. 율리오 2세는 그 당시에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제 이 그림이 지금도 바티칸 성당에 가면 헬리오도로스의 방에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라파엘로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있으면 이게 벽면이 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 창문을 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아주 멋지게 그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그 율리오 2세를 그렸는데 원래는 그 당시 교황은 우르바노 4세예요. 근데 율리오 2세를 그린 것은 자기도 아부에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율리오 2세를 그린 것 같고 이 그 왼쪽에 이제 밑에 그 파란 속을 입은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바로 교황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그 이제 이쪽을 그 바라보고 있는 그 오른쪽 밑에 그 스위스 이제 그 병사들하고 같이 앉아 있는 그 남자 한 명이 있는데 이쪽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이제 라파엘로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엘로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온갖 생각을 다한 거죠. 구도를 잡는 창의적인 생각도 하고 그리고 교황도 아부도 하면서 이제 주문한 사람들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황청에서는 성만찬의 기적을 중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는 화채설에 반대를 하게 돼요. 아무리 축성해도 빵은 빵일 뿐이다. 그리고 안 믿은 거죠, 기적을. 왜냐하면 아까 영국 경험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적이나 이런 걸 안 믿었고 뭐 기적이 일어났다도 그것뿐이고 실제로 있는 데는 살이나 피로 안 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화채설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 성만찬의 어떤 논리를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찾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만찬 시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이게 몸 위로 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같이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만찬이나 우리의 제사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제사상을 그려놓았는데 그 제사 음식은 많이 옛날 나눠 먹었어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밥을 돌리고 또 거지가 찾아와도 넉넉하게 주고 그런 풍속을 우리가 해왔는데 실제로 제문에 보면 그 이제 조상은 흠향만 하게 돼 있어요. 2세차 시작하고 마지막 흠향으로 끝나는데 돌아가신 그 조상님 직접 먹을 수 없으니까 냄새를 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식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 먹는 그런 이제 음복을 하는 이제 그 후손들이 음복을 하면서 나눠 먹는 그런 이제 그 풍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이게 생명을 주는 것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나누는 곳에 내가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많이 나눠 먹는 이런 곳에 내가 항상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성만찬을 행하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아구스티누스의 말과 위클리프 말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성만찬 씨의 사제가 진짜 정성되게 축성을 하고 또그 신자들은 그걸 받을 때또 진짜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생각하고 받으면 또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도 위클리프는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바로 이제 백년 전쟁하고 관계가 되는데 백년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근데 에드워드 3세는 그 프랑스 왕인 필리프 4세의 외손자였어요. 그 어머니가 이사벨라라는 분인데 어머니가 영국으로 시집을 온 겁니다. 근데 이분이 미인이기도 하고 대단했는데 남편을 쫓아내고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남편이 에드워드 2세는 동성애도 좀 했고 그또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에 지고 나서도 자기 책임이라 해야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 책임으로 미루 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 틈을 봐 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섭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들도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섭정을 했지만 3년 후에 어머니를 제끼고 자기가 친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이 많았던 게 왕비가 굉장히 훌륭한 왕비가 있었습니다. 이제 부르고니오스 온 왕비였는데 필리파인데 항상 겸손하고 자제하면서 참고 하면서 이제 행동함으로써 사랑을 받았고 또 왕이 자리를 비운 채 스코틀랜드가 쳐들어왔는데 그걸 잘 막아냅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또이 에드워드 3세가 칼레를 점령했을 때 굉장히 힘들게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 이한 5천 명 죽이게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왕비가 그걸 걷고 말립니다. 이게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 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그걸 설득을 해서 왕이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두분 사이에 팔남 오녀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장성을 해서 후손을 남긴 사람이 오남 사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뛰어난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아들 흑태자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백년전쟁 초반기의 성전은 이 흑태자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대가 아비농 유수 기간이에요. 교황이 로마에 있지 않고 이탈리아에 있다가 프랑스로 와 있는 그런 시대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랑스 편을 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이 시대였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백년전쟁이 이제 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큰 전투가 한몇개 있어요. 백년전쟁이 116년 동안 있는데 계속 전쟁한 건 아니고 큰 전쟁이 몇번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전쟁이 크레시 전투, 푸아티아 전투, 그리고 아젠쿠르 전투 이런 겁니다. 이게 영국이 승진한 3대 전쟁인데 그 중에 크레시 전투와 푸아티아 전투가 에드워드 3세 때 일어납니다. 크레시 전투 때도 영국은 그 병력이 많지 않았어요. 한 12,000명 정도 됐고 프랑스군은 33만 명이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이깁니다. 그 이유는 이제 프랑스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영국이 딱 그 덫을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프랑스가 그 근처를 오게 되는데 그 프랑스 왕은 좀 천천히 하자. 좀 쉬었다가 저놈들 하는 걸 보면서 그 약점을 봐가면서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 영이 미치질 않아요. 그 제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와보니까 이뭐그 병력도 얼마 안 되고 금방 자기들이 썰어버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째 실수가 프랑스가 제네바 석궁을 그 용병을 썼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비가 좀 와가지고 그 굉장히 미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미끄럽다 보니까 석궁은 다리로 장전을 했어요. 한 달은 짓고 한 발로 장전을 하는 구조인데 미끄러우니까 석궁이 장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네바 석궁들이 전쟁을 안 하려고 그러면 도망을 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걸 이제 사형을 처합니다. 이런 와중에 성급하게 그 기병들이 몰려 들어갔는데 그걸 영국 궁수들이 정확하게 잘 맞춥니다. 그 당시에 기사들은 갑옷을 입어서 잘 화살이 안 박혔어요. 그런데
말은 그런 보호대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말을 집중 공격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프랑스군 거의 12,000명이 죽는 그런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영국군 손상은 한 300명밖에 안 했다 그래요. 그런 전투 끝에 이제 프랑스가 대패를 하고 그 성전을 에드워드 3세가 이끕니다. 그리고 다음에 푸아티에 전투는 이제 여기도 영국군은 한 7,000명밖에 안 되고 프랑스는 한 2만 명이 넘는 그 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에드워드 3세의 아들 흑태자가 프랑스로 노략질을 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두고 볼수 없으니까 군대를 이끌고 이걸 잡으러 왔는 건데 여기도 프랑스가 덫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흑태자는 도망가는 척 하면서 험지로 프랑스군을 자꾸 끌어들임 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오니까 궁수들이 비오듯 활을 쏴가지고 많은 프랑스의 사상을 냅니다. 그때 이제 불행한 일이 뭐냐면 프랑스 왕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 왕이 인질로 갔다가 자기 몸값을 치르기로 하고 몸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프랑스 세입의 거의 2배 정도 되는 몸값으로 치르고 약속을 하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한 3년 후쯤 돼서 자기가 풀려날 때도 인질로 아들을 두고 내려왔는데 아들이 도망쳐 오고 그러니까 이제 인질에 대한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아들은 그 돈도 물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안면 까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분이 자기가 몸값을 못 주던 때한 어떤 죄책감, 그 약속을 이행 못한 그런 도덕적 어떤 그 안타까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시 인질로 갑니다. 1364년에 초에 인질로 갔다가 몇달 있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장 2세를 굉장히 그 잘못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역사상 이 장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존인데 장이라는 말을 쓰는 왕이 없게 돼요. 그만큼 그 잘못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이 사람이 기사도의 마지막 정신을 보여줬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기사도로서 자기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영국에서도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 흑태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중하게 모십니다. 어떤 왕이 인질로 간다는 국가를 굉장히 위태롭게 한거 아닙니까?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아주 평가가 절하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도 신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은총을 내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엉뚱한 결정은 하기는 했지만은 그저 자기의 개인적인 도덕적 감정으로 이제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질로 간지 얼마 안 돼서 죽게 됩니다. 한몇달 만에 죽게 되고 또 자기 아들이 굉장히 명군이었어요. 살을 5세간 군인데 통치를 잘했고 또 자기가 인질로 가서 한몇 달만 살다가 죽게 됨으로써 프랑스 국민이 지게 된그 많은 몸값을 물지 않아도 됐으니까 나름대로 신의 은총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사도 정신을 지키 때는 부류의 명성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위클리프가 살아남은 원인 중에 하나가 영국과 교황청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비뇽의 교황청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황은 프랑스를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다른 나라 모인 성직체를 프랑스의 전쟁 비용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황에 대한 공격을 영국 왕실은 인정을 해준 겁니다. 오히려 그걸 부추기고 불감청 인정 고소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왕자 중에 존 오브 곤트라는 세 번째 아들입니다. 에드워드 3세. 이 사람은 교회 재산을 활용할 목적으로 성직자들의 부와 권력 행사에 굉장히 반대했고 또 왕국의 재산이 로마로 반출되는 걸 막는 게 합법적이냐 이런 걸 묻는데 위클리프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뜨개 보면 국가의 입장하고 그 입장이 같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1년에 그때는 이제 에드워드 3세가 죽고 리차드 2세가 손자가 왕이 됐을 때입니다. 근데 와트 타일러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백년 전쟁에서 푸아티에 그 전투까지 이겼지만은 그 뒤에 이제 장 2세가 죽고 아들 샤를 5세가 되면서 정치를 잘합니다. 이 사람은 전면전보다는 각개파츠 그 하는 식으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영국이 굉장히 곤욕스러웠어요. 특히 영국이 전쟁 비용을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인두세를 매겼어요. 에드워드 3세 당시에 1인당 4페니를 매겼는데 그걸 리차드 2세 단계에 와서는 12페니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유명한 사람이 그 존 볼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게 선동자가 나타납니다.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와트 타일러고 존 볼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맹연설을 합니다. 농민들을 모아놓고 아담이 경작하고 이브가 길삼할 때 기족은 누구였는가 이런 연설을 하는데 이게 진나라 말기에 진성 오강의 날이 생각나요. 진성이 왕후장성한 씨가 따로 있느냐 하는 그런 그 연설을 했는데 그와 비슷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위클리프 사상의 혁명성을 인식합니다. 이때까지는 뭐 전쟁 중에 교황을 공격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또 보니까 그 혁명사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인사제설 같은 거는 그 모두가 평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민평등사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때고 또 위클리프 말 중에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게 민주정부지 않습니까? 그런 걸 클리프가 주장하니까 이게 혁명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옵니다. 그 뒤부터 위클리프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1377년에 위클리프 정죄를 당하는데 그때 그레고리우스 11세가 아뷰농에 있다가 로마로 귀환한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뷰농에서 교황으로 그 로마로 오니까 그 위클리프를 정지할 명분도 생긴 거죠. 자기들이 이제 프랑스를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제를 하고 또 77년에 에드워드 3세가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때 런던 대주교도 윌리엄 코트네이라는 분이 소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환을 해서 신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랭카스터 공작하고 왕이 제지를 합니다. 근데 1382년에 검은 수도사회가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와트 타일러 난 이후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떠나고 분위기가 많이 변한 상태이기도 하고 리차드 2세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그래서 열주교 여러 명, 그 신학자 수십 명이 같이 회의를 해서 정제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클리프는 낙향을 하게 됩니다. 루트워스라는 자기 격으로 죽이진 않아요. 낙향을 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교구도 팔고 더 작은 이제 그 교구로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 돈이 굉장히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롤라드 파라든 이런 사람들도 지원도 해주고 그 영어 성경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공식적인 지원이 다 끊기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의 영향은 영국 내에는 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롤라드파 이런 게 아까 말했던 존 볼도 롤라드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탄압이 많았고 그래도 전부 다 지하로 잠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헤미아 공주가 리차드 2세의 왕비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헤미아 사람들이 유학을 많이 와요. 그 옥스퍼드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위클리프 사상이 보헤미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얀 후스라는 대가가 순교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사상의 핵심이 바로 위클리프 사상이었습니다. 얀 후스도 콘스탄티 공의에서 화행을 당하는데 위클리프도 가시 이단으로 정죄를 당합니다. 그런데 얀 후스는 1415년에 죽었는데 1428년에 가서야 무덤을 파헤쳐가 시체를 화행을 해요. 그 이유는 아마 그 당시에 마르티누스 5세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그 후스가 죽고 나서 후스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 번 패배 교황군이 패배를 한데 그런 데서 화가 나서 아마 이런 집행을 결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위클리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리의 등불은 계속 맨맨히 이어진다. 영국에서는 사라졌지만은 보헤미아의 후수로 전해지고 후수에서 다시 이제 루트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진리의 등불은 계속 이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이제 진리의 등불을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의 생각이 들고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가 그 암흑의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정치 이야기도 했지만은 이제 너무 그 언론조차도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이제 정규제 지금 주필님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정규제 주필님이 그 진리의 등불이 되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그 정론을 설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